그래갖고 어제 그 와중에도 맞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와중에도 진짜로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내 손에다가 이렇게 응? 이런 느낌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이렇게 지워주고 가 그래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거랑 이거는 심지어 태주님 차 타는 데까지 쫓아오셔갖고 주고 가셨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볼펜이랑 편지는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읽지 않을게요 죄송한데 편지 좀 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? 편지는 안 읽을게요 세부츠! 그 다음에 아 맞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꽃비님이 주신 건데요 이 오버워치 그 구단장이시잖아요 여자 팬분들을 위해서 파우치를 이게 색깔이 핑크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거울도 받았어 거울 짱 커 여러분 엄청 크죠 진짜 손거울 치고는 이 정도로 큰 거 좀 찾기 힘들어 괜찮아 저거 내 인생 거울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요게 마지막인데 아이셔랑 편지랑 이거는 뭐야? 마우스 그건가 보다 과자랑 이거는 뭐지? 헐!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헐! 대박이다! 저도 지금 이제 딱 열어봐가지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 마침 여기다 뒀는데 아 근데 어떡하죠? 안 들어가요 너무 작아요 비중이 달라 그다음에 엄청 신경 쓰신 게 고양이 편지지야. 은돌이 굳이 닮은 걸 찾으셔가지고 이거는 뭐죠? 응? 나 선글라스 진짜 안 어울린다니까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제 혹시 선물 가져오셨는데 못 전달하신 분 있나요? 아니 왜냐면 팬분들이랑 아무도 못 만났어 진짜. 에이, 거짓말 아니야? 세보님 저 갔는데 못 드렸어요 죄송한데 아이디가 음탕한년이라 못 믿겠어요 아니 아이디가 좀 정상적이어야지 아유 그러셨어요 이거지 아이디가 음탕한년인데 어떻게 믿어 정말로는 내가 좀 비정상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니까